교수님.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네. 광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공주매 온탕. 공주매 온탕은 아마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건 의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글 자체 광고가 안 붙잖아요. 사건에서. 네. 근데 최근에 PD님 조금씩 붙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그 광고가 전혀 안 붙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줬던 게 스타트로 공주매 온탕 광고였었어요. 사람은 신세진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생각나는 게 갑자기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데요. 참깨가 들어가고요. 그 참깨가 또 우려내는 그 뭐랄까 국물. 네. 짱입니다. 그 국물. 거기다가 수제비 딱. 40년 전통의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왔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맛있고 비린내. 맞아요. 네,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딱 그 입에 국물 떠서 드시는 순간, 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와 이런 소리 아마 들릴 겁니다. 제가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예. 소사이즈 2인분에 24,500원, 대사이즈 4인분입니다. 41,500원입니다. 010-4910-8200입니다. 그 매운탕은 한번 꼭 그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얼른 가서 먹고 싶다. 이건 너무 화가 나는데 교수님 김연아 나 이거 보고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와 열받대 이거 김연아가 네. 나는 김연아 선수가 조선족이라고 그 나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영애 씨도 이영애 씨 대장금이 네, 대장금 네 이영애 씨도 조선족이라고 떴다는 거죠? 네 교수님 네. 윤동주 씨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윤동주 씨는 조선족이었나요? 저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조선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네. 저도 얼핏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그 기사를 살펴봤더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것도 중국에 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의식을 팔아먹은 사람들 의식 집에다 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네. 참 이 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랜선 동북공정. 네. 이제는 랜선으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중국의 실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조선족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김구. 김구 선생. 우리나라의 위인들. 김대중 전 대통령. 네, 위인들조차도 조선족 대표라고. 아, 그냥 대한민국이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네.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네. 웃기는 사람들이지. 처음에는 김치 논란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우리 위인까지 유명인들까지 지금 중국인이라고 조선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어디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보면요. 위키피디아 교수님 아시죠? 아니 그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게 뭐 한국판도 있고 중문판 네. 이게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중문판에 그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 세종대왕 윤동주 시인 이렇게 사진들이 실려가지고 아예 네.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박아서 나온대요. 참 네. 세종대왕. 그래서 여기에 인물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이영애 씨, 우주 최초 한국 이소연이 네, 이소연 씨, 이소연 그다음에 씨 김연아 선수, 김일성도 있고요. 전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 김대중 대통령. 뭐 진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있던데 그 네. 반기문 씨 우리 사돈인데. 그럼 교수님도 조선족이신가요? 나 조선족 쪽에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네. 위키피디아는 사실 이제 그 중국판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위키피디아는 이게 누구든지 편집이 가능해요. 거기 네. 참여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식을 집에다 놔두고 댕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 PC방에서 만드는 자료로 보여요. 네. 집에 의식 놓고 왔으니까 밖에 나와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PC방에서 두들긴 거. 손가락도 또 삐뚤어져가지고 관절을 앓는 바람에 이게 아마 잘못 돌아갔겠죠. 네. 저희 중국판이니까 뭐 이거, 저 중국 누리꾼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살짝 맛이 가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올렸겠죠. 네. 살짝 쉬었다고 그래요.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이 살짝 쉰내 나잖아요. 시큼한 냄새. 그걸 이제 살짝 쉬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이제 이쪽 부위, 네. 상체 부위 이쪽 부위가 살짝 쉬었겠죠. 네. 심지어 좀 안타까운 건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요. 아예 국적 자체가 중국으로 나온대요. 예, 예. 네. 그리고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봉창 의사,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도 독립운동가인데 그 조선족이라고 딱 소개가 돼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거기 그 나는 그 용정마을 그 중국 지린선 그 연변 그 자치구 쪽 거기 윤동주 씨 그 시인 그 생가 네. 가봤거든요. 아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봤는데 용정 학교도 가보고요. 그 학교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긴 해요. 근데 뭐 중국 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항의 못하는 것도 답답하죠. 서경덕 교수가 동북공정 관련해서 서경덕 교수님 많이 일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그 얘기해요. 생가 입구에 써 있는 중국 그 조선족 애국 시인 이렇게 써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 시인을 거기서 조선족 뭐 저 국적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의 시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 족은 조선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거죠. 네. 아 그리고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참 동안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던 게 김치가 중국 거냐? 그렇죠. 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거지게 된 배경 자체가 중국의 되게 유명한 유튜버 리츠치라고 있어요. 교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에 몰라요. 저는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그 중국 소녀가 나와서 그 시골 마을에서 그거 박동민 PD가 한 번씩 나한테 이게 뭐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보여주는데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저도 김치 담그는 걸 좀 해볼까 싶긴 한데 유튜브 나 이제 뭐 어떻게 라면 끓이는 방 뭐 이런 걸 하면은 아 사건을 해 하면서 욕을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죠 리지찌. 박 PD가 보여줘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다른 사람이 보여줬는데 그 영상이 일단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시골 마을. 네, 시골 마을에서 일하는 소녀다 보니까 그냥 멍 때리고 보기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음식 만드는 거 아니면 농사 짓는 거 이 그 소녀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만들고 자기 옷을 만들고 하는 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 김치를 담급니다. 근데 그 한국의 전통 방식 누가 가르쳐줬지? 누가 할머니나 우리 조선족 할머니나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가가지고 여행 가신 분들이 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봤니? 그러면서 해줬나 보다. 그거 배웠나 보다. 그죠? 네. 뭐 어쨌든 그런 거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얘들한테. 얘들은 가르쳐주면 맨날 지들 거라고 그러더라고. 저쪽 섬나라 애들도 남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약간 그 덧붙여 갖고 지네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네. 우리는 참 이웃복은 더럽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죠? 네. 하여튼 좋습니다. 뭐 근데 뭐 이제 미세먼지를 수출하지 않나. 네, 여기서 사실 네. 이렇게 배추 소금 절이고요. 이렇게 양념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시태그에 중국의 음식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김치를 중국식 절임 채소 파오차이. 네. 네, 파오차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뭐 이랬는데 글쎄요. 그거 뭐 그렇게 음식물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대국이 치졸한 거죠. 아 근데 이제 김치나 사람도 문제지만요. 이제 정말 도를 넘어선 게요. 최근에는 그 갓 이거 네 한복. 한복. 네 그다음에 왜 한복 안 입으시던데 자기들은 우리 한복?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 동요 반달 아시죠? 낮에 놀다 아니 그건가? 뭐지? 반달 어떻게 해요? 초등생 부모로 두고 있는 박 PD 얘기해봐요. 반달 어떻게 해요? 창작동요 반달. 다 모르는 정 PD 무정한 아빠들이구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저는 키운 지가 오래됐고 한편은 안 낳고. 네, 지금 반달을 다 모르지만 반달 그리고. 낮에 놀다 그건 뭐지? 아, 그 나뭇잎이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무 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그거지. 근데
아, 늘. 아, 그게 반달이에요? 아, 역시. 아, 이거 그래도 앱이 노릇하네. 찾아보신 것 같아, 지금. 찾아본 것 같아. 아, 푸른 하늘 은하수. 우리 엄청 불렀는데, 아이고, 몰랐던 우리가 더 무식한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근데 이게 저, 지네가 만든 중국에서 나온 거래요? 네. 아. 그리고 상추쌈을. 상추쌈도? 네. 예.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전에 더한 사건들이 있었죠. 2011년에는요, 아리랑. 아리랑, 예. 판소리. 판소리도요? 씨름 예. 같은 거를요, 자국의 예. 국가 무형 유산으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자기네들께 되나요? 동북공정인데, 이제 그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한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음식, 문화 이런 데까지 이제 동북공정. 이제 그게 인터넷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니까 랜선. 동북공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이 큰 틀을 가지고 대국인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럴까 이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용력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를 인정해 주는 데 있어요. 포용력은 그죠? 근데 전부 내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욕심이죠. 과거에 제가 그 단군 신화 관련돼서 동상 왜 곰하고 호랑이를 그 세워놨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군도 본인의 그 신화다라고 해가지고 아, 어디까지 가려나 했더니 이제는 진짜 김치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떻게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러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뭐 그. 억지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네. 지금 이들이 우리 조선적으로 중국 국적이라는 식으로 이게 강조를 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흔적이지 그들의 족적이 네. 김연아의 족적 세종대왕님의 족적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인정 안 하고 니네는 이런 분들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러우면 갖다 끌어가고 싶을까요? 예? 예,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절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교수님 약간의 그 뭐랄까 불안감도 느껴지는 게 이걸 그냥 뭐랄까 그래 니네들 뭐 별거 아니야라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기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문화하고 중국 문화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랜선에서 무작위하게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린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나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설날도 음력 설날이 아니고 중국 음력 설날이라고 또 그 막 우기고 그러네요. 정말 되게 뭐 많구나.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이거? 어? 그러니까요. 음력 설날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면서 중국 음력 새해가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Chinese 참나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그래요. 한번 침략을 해서 침략을 해서 한번 일정 기간 침략을 해서 그 억누르면서 조공받았던 나라들은 전부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사고는. 근데 비록 그 우리나라 역사는 비록 그 강한 나라에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강토가 휘둘렸지만 그래도 종묘사직 지키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노예 생활을 안 했잖아요. 받아냈다고 늘 인정받았다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나라로서의 위치를 그 보장받고 대응하지 않고 조공하는 형태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 자신들이 침입해가지고 뭐 약한 나라로 인정돼서 조공해줬으니까 신화의 나라였고 그럼 신화의 나라도 나라는 나라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아예 신화의 나라 그런 말 자체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원래 우리 거였다고 지금 뻗대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글쎄요. 이게 그 누가 그 친구 중에 그 사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가끔 술 한 잔 먹으면 역사를 알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역사를 알고 이 우리나라 이 지정학적인 어떤 요소, 일본 뭐 구도 이런 걸 보다가 읽어보고 예전에 어떤 역사를 막 보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고 며칠 동안 잠이 안 올 때가 많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 저는 사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중국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중국인들이 중화사상을 내세우는 거 좋아요. 그건 자기 자신들끼리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가 중화사상이잖아요. 그런 자긍심, 긍지 뭐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건 좋은데요. 그 중화사상을 엉뚱한 나라에까지 그렇게 막 늘려가지고 저기는 원래 우리 거고 중국식에 따르지 않으면 야만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야만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내 생각은 중국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무지개 많잖아요.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만의 어떤 그 강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강조하면서 복복복복 키워가면 되지. 그 뭐 김치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저 세종대왕님이 그 한글 만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잖아요. 역사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그리고 국가에서도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거나 어쨌든 경고를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식 있는 분들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편집 권한이 있으니까요.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네. 많은 사람 중에. 최근에 하버드의 교수죠. 교수가 그 위안부를 자발적인 성매매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지식인들의 움직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논문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렇게 그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네. 조선족과 한민족이 동의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족이 한국에 5천만 명이 살고 네. 중국에 230만 명이 산다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과 한국에 사는 우리가 같은 그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족은 중국 내 쉬운 여섯 개 소수민족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참 답답한 소리하네. 하여튼 뭐 예, 화딱질하지만요. 그런다고 뭐 바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그런 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 그래? 그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개꿈에서 깨라는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네. 되지도 않는 얘기 하고 있어요. 참 입을 떼기가 어려운 기사인 것 같아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명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된 세 살 아기 천사. 경례로 작별한 해군 아빠.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주일에 이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는 사실 가능하면 이슈는 국내에서 일어났던 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건 네. 뭐 이런 거를 선정해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그 수준으로 했는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일어난 일 아닌데 이거는 뭐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가슴이 좀 뭐라 그럴까 뻐근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선정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기 기증으로 세 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세 살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거수경례 한 거 말한 것 같아요. 경례를 한 해군 아빠 네. 그 영상. I'm proud of you. You're a hero, sir. You're a hero. 제목부터도 그냥 여기에 다 함축돼 있죠 뭐. 네. 지난달 29일입니다. 미국 매체에서 캘리포니아 뉴스 타임즈인가 봐요. 네. 거기서 18일 내사 상태에 빠진 생후 16개월 아기래요. 아이고. 이 아기가 치료 끝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아기 이름은 레오폴트.
산체스네요. 네. 그럼 16개월이면 1년 4개월 남짓 이 세상에 왔다 간 거네요. 네. 이 산체스가 지난해 11월 달에 아마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벨리 어린이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척추하고 뇌에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아마 그 상태에서 뇌사 판정 받은 것 같아요. 네.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면 뭐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사실은 거의 사망 상태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네오폴트의 아빠 폴 산체스 네. 또 엄마 에이미 산체스가 3개월의 치료 끝에 의사로부터 이제 소생 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부모가. 예, 다른 기사에 이 에이스 산체스가 엄마가 39이고 아빠가 43살로 나와요. 그러면 되게 늦음하게 얻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더 좀 안타깝고 슬펐을 것 같은데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아이고, 생각이 쉬운 들어요.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쉽게 장기 기증 이야기하는데 네. 내 자식이 거의 아직은 숨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뇌사지만. 아직은 누워서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포기하고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해부해서 필요한 장기만 따로 떼내가지고 이거 기증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리신 분들은요, 이건 용기라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상태를 조금 초월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가끔 저는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요 병원에 그 해군 복장을 하고 왔어요. 해군이시구나 아버지가. 네, 그래서 아마 영상 올려줄 텐데 해군 복장을 하고 아마 이날 이제 장기 기증하는 걸 아셨겠죠 아빠가. 그래서 그 해군 옷을 딱 이렇게 입고 와서 장기 기증하기 전에 그 병원 직원들하고 또 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를 안고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고 아빠는 이제 아이를 향해서. 이제 이마에 뽀뽀를 한번 하고 이제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촬영이 된 거예요.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이 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작별을 하거나 결정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경례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식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아무 이제 아들에게 어떤 거수경례 군인으로서 거수경례를 해서 보내주는 어떤 예전 같은 것이죠. 네. 그런 거를 한 건데 아 그게 가슴이 아주 저 뻐근하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봤대요. 진짜 이게 아들 얼굴을 그 얼굴을 깊이 새기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 에이미 씨 아마 이 막내 아들이네요. 하나 더 있나 보다.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찢어지는 상황에 오해를 했다. 이렇게 뭐 다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나라도 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큰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장기 기증하고 그러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기 특히나. 기증이 워낙 희귀하고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이제 우리 꿈 레오나드의 아이가 이름이 뭐였지? 레오폴트. 레오폴트였죠. 레오폴드. 네, 레오폴드는 신장 그리고 간 그리고 심장 이렇게 세 개 장기를 기증하면서 이제 생명을 살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네요. 간, 신장, 심장, 새 생명. 아마 이 아이의 어떤 장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몸속에서 작동하고 그 하면서 또 살아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아빠 이 해군입니다. 아빠가 폴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들의 삶은 비교적 짧았지만 짧은 정도가 아니죠.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삶을 살고 떠났다. 아들로 인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 이렇게 소망을 했거든요. 한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 같으면 부모가 준 어떤 신체는 함부로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 유교 어떤 그 사상의 그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은 거의 정말 무지하게 힘든 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인식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아마 서양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셨겠죠. 이게 여기 다른 기사에 나왔는데 레오폴드의 장기중 심장과 간은 6개월과 3개월 된 아기 두 명에게 요만하니까 기증이 됐고요. 좀 의외였던 게 신장 있잖아요. 신장은 어른한테 기증이 됐대요. 가능한가? 그런가 봐요. 여기 기사에 써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6개월하고 3개월 된 아기들한테 또 기증이 됐다고 하니까 또 편으로는 그 아이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네요. 하여튼 많은 생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살리고 떠난 그 레오폴드. 네. 짧고 고단한 여행은 이제 끝이 났지만 하늘에서는 부디 편하게 쉬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고요. 요거 보면서 뭐 엄마가 아들을 그 이제 이식하기 전에 끌어안고 우는 모습도 처절했지만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이마에 그 키스 한번 해주고 일어나서 아이에게 군복 입고 왔어요. 보니까 해군복. 아예 작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의 어떤 의전을 경례로서 보여준 그 아버지 폴 레오폴트 폴드 이 사람 보면서 정말 범인은 아니다. 그냥 일반인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네. 남의 슬픔 앞에서 감동 운운해서는 안 되지만요. 그것도 실례니까 어떤 때는. 그러게요. 아휴. 네. 아, 그럼 여기서 네.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